이겨맨 로블록스. 미호야. 응? 우리는 왜 입양을 못 당하는 걸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이쯤 되면 이제 또 입양을 해줘야 되는데. 그니까 우리는 맨날 입양을 당하지도 않고 이상한 일만 생기고 말이야. 이렇게 귀엽고 어? 예쁜데 말이야, 그치? 저번부터 계속 이상한 아줌마만 꼬이고 말이야. 그니까 그 100층 아줌마는 정말 끔찍했어. 맞아, 생긴 것도 무서웠어. 맞아. 샤샤샥, 샤샤샥. 어? 샤샤샥. 당신들을 체포합니다. 아, 네? 경찰 아저씨, 제가 저희를 왜 체포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사기꾼으로 경찰관이 바로 체포하도록 하겠어요. 네? 사기요? 저희는 사기를 친 적이 없는데. 요매나, 너 무슨 사기 쳤어? 아니 근데 미호는 그 얼굴을 사기친 것 같긴 해요.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포토샵 덕지덕지. 조용하라고! 조용하라고! 어쨌든 저희는 사기꾼 아니에요. 얼굴을 사기치다니 중범죄군요. 따라오세요. 아, 일단은 경찰 아저씨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기만 해보자. 경찰서 같이 가줘야겠어요? 어, 이게 경찰서예요? 어, 경찰서가 되게 크네. 금배기! 아! 여기가 어디지? 여맨아, 정신 차려. 어, 미호야. 어? 뭐야? 왜 우리가 죄수복을 입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 나도 눈 떠보니까 여기에 갇혀가지고 죄수복을 입고 있더라고. 어, 여긴 감옥이네. 얘들아, 오랜만이야. 안녕. 이 아줌마는 그때 그 새엄마다. 100층 새엄마. 내가 분장을 하고 너희들을 데려왔지. 경찰 아저씨가 아니었군요. 감사했어. 너네들이 100층을 만들면 매일같이 도망을 쳐서 결국엔 절대 못 도망치는 감옥을 만들었다고. 우와! 이렇게까지? 이제 너희는 내 손 안에 죽을 거야. 그럼 난 낮잠 타임이 왔어 이만. 어떡해! 아이, 미호야, 어떡해. 여기는 완전 어디 탈출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완전한 감옥이야. 나갈 수도 없어. 여매는 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아이 늘씬한 뱃살을 집어넣어서 옆으로 이렇게. 안돼. 무슨 소리야? 너 어? 너 70kg잖아. 너 여기 나가면 죽었어. 아이고. 아, 일단 어딘가에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야. 잘 찾아보자. 일단은 저기 아줌마가 자고 있어. 자고 있는 거 맞아? 너무 무서운데? 그니까 일단은 미호야,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볼 테니까 네가 망을 봐, 알겠지? 알았어. 뭐야? 이 공간이 있는데? 잠깐, 변기통 뒤에 공간이 있어. 어? 진짜? 어, 옆으로 살짝 치우고. 어? 여기 흙이 있는데 손으로 흙을 파서 나가면 될 것 같아. 그럼 빨리 파봐. 내가 망 보고 있을게. 아, 네가 망 보고 있어? 아줌마가 응. 오면은 크게 말해줘야 된다. 자, 여기 여러분들 땅을 파고 나가야 됩니다. 오, 여기 진짜. 오, 여보, 빨리. 아, 자야겠다. 아이고. 먹었나구만. 너네들 탈출할 생각은 꿈도 마. 아, 탈출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걸요. 아. 조심하는 게 좋아. 만약 걸리는 날에는 내 손에 달려있는 이 칠면조 다리를 평생 먹여줄 테니까. 오, 무서워. 그럼 빨리 자도록 해라. 내일은 꼭 죽여줄 테니까. 괜찮아 미호야, 그럴 리 없어. 살금살금 땅을 파고요. 여매나 빨리 와, 빨리. 왜 아직까지 안 자고 있는 거지?
아, 네. 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여기서 응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급해라, 급해라. 냄새나, 냄새나. 아, 급해, 급해. 적당히 싸렴. 위장에 무슨 악마가 사는 것도 아니고. 미호야, 나 변기통 안에 들어갔어. 갔어, 아줌마. 아줌마 자러 갔어. 알았어. 이거 내가 빨리 팔게. 흙을 봤더니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왔어. 살금 살금. 비호야, 나왔어. 그럼 빨리 이 문을 열어줘. 아이,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대. 어? 저기 아줌마 앞에 열쇠 있는 것 같은데. 알았어. 와. 그럼 내가 빨리 가지고 올게.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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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금. 뭐 무섭게. 으으 화장실 가야 되나? 귀찮다, 다시 자야지. 저기 열쇠가 있다.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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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금. 여기 있다. 미호야, 잘했다. 열쇠를 갖고 왔어. 열쇠를. 잘했어, 잘했어. 우리 이제 도망칠 수 있을 거야. 도망치자. 잠깐만, 여기 잠깐만 들어가자. 아줌마 숨소리가 이상했어. 이것들이 어떻게 어떻게 탈출한 거야? 칠면조 다리를 먹여줘야겠어. 아줌마가 우리가 나간 걸 알아버렸어. 여맨아, 여기 방 좀 봐. 역시 우리를 어떻게 알 셈이었던 거야. 빨리빨리 멈춰야 돼. 여기 너무 위험해. 아줌마, 우리를 잡기 위해서 완벽하게 감옥으로 만들다니 정말 무서워. 아줌마가 어디로 사라진 모양이야. 이 틈에 틈타서 도망가야겠어. 그래, 여기 일단 100층이니까 자, 여기 90층이래 자, 문제가 있구만. 어떤 아이가 산에 갔는데 불이 났다. 그리고 그 옆에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하는 말은 뭐지? 할아버지 불 나요 이건데? 불이야 아닌가? 그냥? 할아버지 뭐지? 아, 설마 그거 아니야? 어? 할아버지 산타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 산타 대박이다. 산타 맞는 것 같아. 정답이야. 뭐야 이게? 아, 문제 짱 웃겨. 이게 완전 개그 아니야? 아이 진짜. 뭐지? 80층에 내려왔어. 뭐? 취조실? 여기 그 감옥에 있는 그 취조실인가 봐. 그러니까 들어가야겠는데? 뭐지? 거짓말을 치고 있는 동물은 누구? 거짓말을 치고 있는 동물이 두 명인가? 왜 누구지? 자, 읽어볼게. 자, 여기 유니콘 씨가 있고 여기 펭귄 씨랑 거북이 씨가 있어. 자, 읽어볼게. 거북이는 자, 유니콘이 말하고 있어. 거북이는 정직한 동물이야. 그리고 펭귄이 유니콘은 거짓말쟁이다. 거북이는 나는 거짓말쟁이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정직한 동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말을 갑자기 바꾸는데? 거짓말쟁이라서 말을 바꾼. 내 생각에는 유니콘이 진짜야.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있다고? 잠깐만. 아닌가? 내가 볼 때는 유니콘은, 그러니까 펭귄은 유니콘이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있어. 그치? 그리고 거북이는 정직한 동물이라고 유니콘이 거북이를 감싸주고 있었어. 그치? 근데 갑자기 당황하더니 거북이가 나는 거짓말쟁이다 갑자기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내가 정직한 동물이라고 말을 해. 그러면은 유니콘하고 거북이가 거짓말쟁이인 것 같아. 왜냐면은 펭귄은 아무도 지목하지 않았거든. 그치? 아, 그런 것 같아. 둘이 공범인 거야. 그래서 유니콘이 거북이를 감싸준 거였다고. 그렇지? 자, 정답은 펭귄이 거북이랑 이제 유니콘이 범인 맞지? 과연? 과연?
정답! 와. 정답이구만. 문이 열리는구만. 가자. 60층. 어, 여기다 정답을 또 입력해줘 나갈 수 있나 본데? 어, 여기 무슨 방이 있어. 이거 뭐야? 어? 성냥개비 세 개를 움직여 올바른 식으로 만들어라. 아, 수학 문제야 이거? 그런가 봐. 이거는 5. 그 다음에 0. 5. 는? 11? 그치? 11이 아니구나. 11? 2? 1? 8? 어? 어? 성냥개비 움직여 올바른 식으로 만들라고? 나 이게...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세 개밖에 못 움직여? 근데? 너무 어려운데? 세 개를 움직여서 올바른 식으로 만들어라. A few moments later. 여기 내가 볼 때는 아. 이게 숫자가 아니야. SOS라는 뜻이거든? 아. 이 숫자를 이용해서 내가 볼 때는 헬프! 헬프를 만들면 될 것 같아. 같은 의미잖아? 그니까 어 여기가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하나를 갖고 와서 여기 2를 만들고 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H를 만들고 맞지? 어! 됐다! 헬프 됐다! 헬프지! 아. 헬프 H E L P 헬프! 맞을 거야! SOS 헬프 어 맞아 맞아 맞네 맞네 나 세 개만 더 움직여서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 정답이다. 어 정답이다. 숫자 문제가 아니었던 게 오 깜짝이야. SOS랑 헬프 어 뭐야 교도관이 쫓아오고 있다. 숨어야만 해. 이거 17인데 어? 교도관이 쫓아오고 있다고? 어, 여기 창고인데? 어, 스물달 발 찾아봐! 어, 박스 안에 들어가기라도 해야 되나? 아, 이렇게, 이렇게 숨으면은 금방 들키고 말 거야. 빨리 완벽하게 숨을 거거든. 찾아봐! 여기 들어가야 되나? 아, 여기 들어가도 금방 들킬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이 방에 박스가 많으니까 우리가 박스가 돼보는 건 어떨까? 뭐, 박스가 되자고? 응. 어, 그래? 너 요즘에 마인크래프트랑 로블록스 봐야더니 얼굴이 네모내진 거 아니야? 어떻게 박스가 돼 우리가? 몰라 나도 그냥 하면 되지. 그래 그러면은 온리픽에서 우리 박스로 변신하자. 알았어. 박스. 오. 진... 상자가 됐어. 나 상자가 됐어. 우리. 교도관 왔어요 부. 이렇게 숨어있으면은 모를 거야. 이 녀석들 분명히 여기서 따뜻한 아이 냄새가 나는구나. 나는 이리 봐봐 30년 개코 강사. 뭐야 박스에서 왜 쓰레기 냄새가 나지? 에이, 내가 저거 좀 버리던가 해야지. 뭐야? 이 박스에서는 못생긴 냄새가 나는구만. 여기가 아닌가 보군. 다른 데 찾아봐야겠어. 갔냐? 갔나봐. 누구 보고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깨끗한데? 그래 한번 보자. 변신해봐. 뿅. 아 못생겼네. 그건 너겠지. 어 그래. 일단은 가자. 살금. 어? 어이, 10층 문이 열렸어. 아무래도 내려갔나 봐 일로. 어, 우리 차출하는 방법만 하면 돼. 그래 가자. 아니 여기 용암이 있어도 근데 못 지나가겠는데? 어? 저기 반대편에 판재가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자 그러면은 이 대포를 이용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넘어갈 수 있을까? 나도 잘 모르겠어. 완전 운인 것 같아. 이거 복불복이구만. 용암에 떨어지면 불타 죽는 거고. 잘 떨어져야 될 텐데 먼저 해봐 미호야. 나 먼저 가볼게. 오? 제발 오! 오! 넘어갔어? 어, 나 여기 있어. 나도 간다. 제발 제발요.
나갔다. 빨리 나갈 뻔했다. 이제 여기가 탈출구거든. 여기서 빨리 도망치자. 어? 어? 와! 죽다! 도망가. 나에게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들어봐. 완전 멍청한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타 빨리 타. 아 모르겠다. 미호야 미안해. 그렇게 미호는 새 엄마에게 입양당했다. 아 미호는 좋겠다. 엄마도 생기고. 너 거기서. 이제 미쳤냐? 나. 아. 너 납치당한다. 안돼. 신난다. 이번에는 혼내주고 말 거야. 아, 안돼. 또 납치당한다. 가자 아들. 와.